논란을 거듭한 통합청주시청사가 리모델링 대신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시민 여론을 뒤집었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검토하던 청사 리모델링 방안을 철회하고 지금의 자리에 신축하기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리모델링은 당장 재정 부담은 줄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축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 3년 정도만 늦춘다면 리모델링이 필요 없어 매몰 비용이 들지 않는 한편 청사가 들어설 자리는 지금의 충북농협과 청주병원 자리로 2020년 착공해 2023년 완공됩니다. 공사비는 상당과 흥덕구 청사 신축비까지 포함해 모두 3,484억 원. 이 가운데 부족한 1,3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청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해야 할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 때문에 큰 틀을 깨면 안 되겠다. 문제는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의견이 높다는 점. 또 청사 신축 시기가 다음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쟁이 휘말릴 우려 또한 변수입니다. 통합 후 1년 6개월을 끌어온 청사 문제는 신축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을 뒤엎은 결정은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